자, 다섯 봉이 있고 딱 네 개만 먹을게요. 다섯 봉 저도 못 먹어서 파김치랑 김치까지. 아, 제가 직접 안 끓이고 제 매니저 저 상디가 요리 전공이라서 끓여주고 제가 바로 먹을게요. 끓이면 되나요? 갑시다! 야, 근데 너 몇 개 먹어? 지금 먹으려면 네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성기 때는 다섯 봉, 여섯 봉도 먹었지. 근데 또 짜파게티가 은근 먹기 힘들어요. 왜? 좀 물려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일반 라면, 뭐 불닭이나 그냥 국물 라면은 다섯 개 그냥 먹는데 짜파게티는 물려가지고 은근 먹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를 지금 저 이 짜파게티 저번에 제가 세 개 먹었는데 네 개는 못 먹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먹방도 할 겸. 야, 근데 너 설마 짜파게티 물 있게 끓이냐? 스타일 자체가? 형은 자박한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뭘 네 스타일도 끓여봐. 아니 좀 그냥. 당황할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슬프를 얻거든. 뭐해? 아 지금 넣어야 지금. 약간 BC방식인데? 약간 BC방식인데? 푸파하고 많이 먹는 BJ들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먹성이잖아. 나도 나는 자주 먹지 많이 먹진 않는단 말이야. 아, 은근 또 입 짧아요. 어, 입 짧아 나 진짜로. 어, 나 입 짧은 감님이야. 맞아. 어, 나 입 짧아.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뚜껑? 뚜껑이 없어. 대형. 아, 오케이. 대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4개 한번. 야, 4개는 존나 힘들잖아, 솔직히. 그 일반인이 많이 먹으면 이제 두세 개니까 4개는 이제 많다고 볼 수 있죠. 왜 이거 김치까지 다 먹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고. 아, 아쉽네요. 적당히 하시고. 네. 근데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이거 일단 스팸. 전화해, 보장봐. 왜냐면 짠 거는 짠 거로 간다고 중간에 딱 이렇게 스팸 같은 먹어주잖아. 기가 막혀 진짜로. 주작이라 할 수도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네 개. 자, 가루도 넣어달라 하네요. 부스러기도. 없시다. 좀 도와줄라 그랬는데 이걸 캐치하시네. 이게 진짜로 이거 하나가 중요해 사실. 오케이. 야, 근데 이게 미리 끓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다. 저도 이렇게 끓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새는 유튜브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얼마 안 됐다고? 네네. 사실 처음이에요. 형한테 실험해본. 아, 뭐해! 아, 이게 맛있을 수도 있잖아. 아이, 농담이고. 이렇게 끓여 먹어요. 이게 좀 면에 좀 더 전분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더 잘 스며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에어프라이기로 주고 싶어. 어, 에어프 있잖아요. 통으로 그냥. 어, 통으로. 이렇게 뜯어. 그렇게 하자. 어, 그렇게 줘, 그렇게 줘, 그렇게 줘. 통으로 됐습니다. 받침대 있네. 받침대. 축구채 가지 마라, 축구채 가지 마. 어, 축구채 가지 말고. 어. 최AI. 야, 안 돼, 최AI 팬들한테 지금 나락할 일이 있나? 와, 저 상디가 말했으면 제가 말했습니다. 최AI 팬들이 얼마만데 나 나락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 자식이. 자, 일단 그럼 완성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와, 완성했습니다. 와, 지기네. 와, 이런 식으로 하자. 아, 뜨거워. 나도 다 부글리는. 어, 그러게 줘, 차라리. 어, 그러게 줘. 야! 좋았어. 죽이네. 오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완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물까지. 좀만 가까이서 먹어주라고? 이게 끝인데? 어쩔 수 없는데? 야, 아니면 그거 가져와봐. 아, 작은 테이블. 어, 작은 테이블. 작은 테이블 거기 있다. 어, 여기 있네. 와! 너무 맛있어!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진짜. 파김치 먹으라고. 알았어. 오케이. 잠시만요. 오우! 됐다. 됐죠?
야 김치 어디서 샀냐? 와 진짜 맛있다. 김치 반찬 가게에서. 반찬 가게? 네, 야 잘 만드네. 아 맛있다. 와 아니 여러분 진짜 다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빨리 드십시오 진짜로. 아 근데 이 시간에 짜파게티가 진짜 지리긴 해. 아 맛있네. 다이어트 하시더라도 하루 정도 드세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근데 잘 다이어트 한지 오래됐다 그건 먹지 말고. 아니 안 배부른데 지금? 지금 딱 30%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먹으면서 음료수를 마셨다 그러면 지금 90%야. 근데 하지만 여러분 먹방 많이 먹는 방법은 물을 안 마시면 돼요 진짜로. 아, 이제 38. 한번 먹을 때마다 3%씩 한다. 한번 먹을 때마다. 야, 근데 야 스팸 좀 위험할 것 같긴 하다. 야, 스팸 너희가 먹을래? 아니면 가족이 말해. 스팸 먹으면 형 큰일 난다. 아, 배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이 트름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지금 38%에요, 38%. 기가 막히다. 벌써 다 먹었잖아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물 먹었으면 나도 배불렀을 텐데. 아 내가 쎄. 짜파게티 먹을 때 무조건 파김치. 진짜 무조건 파김치. 진짜로 어우 기가 막히다. 야 스팸 가져오지 마라 형 좆된다. 어? 마지막 도전. 이럴 때 음료수 먹고 싶지만 참고 바로 먹어야 돼. 뭐냐 파김치로. 야 여기서 파김치 저 종종 시켜라. 아우 기가 막히네. 난 질리면 중간에 절대 안 먹어. 저번에 치킨 컨텐츠 할 때도 배부르면 안 먹잖아. 정확히 말할게 60%밖에 안 돼. 60% 진짜로 다른 걸 못 먹는 60%. 예. 자기야 드시고 싶은 분 눈치 보지 마시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예, 음료수 먹으면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는 아니고요. 인재씨 고생하셨어. 고생했네 자네. 야 소화제 좀 줘라. 소화제 좀 줘라. 아 빡세다. 야 매실주스랑 소화제 좀 줘라.
어, 매실 주스랑 소화제 주스. 아우. 괜히 유튜브 꽉 잡으려다. 인재기강 1님 별풍선 16개 감사합니다. 뒤지겠네. 출근 시간 언제예요? 뒤지겠네. 형 소화 안 될 때는 왼손 약지 손톱 지압해 주면 돼. 왼손 약지? 인재기강 V7님 별풍선 16개 감사합니다. 인재기강 그렇게 하다 죽어 뚜밤 누나한테 잘했던지. 누나 같이 드시죠. 야 잠깐 가스 알려서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러면 초록매실 이따 마시자. 이거 하나 먹으면 돼? 네.